피부에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정도 선에서의 기름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죠. 근데 너무 많으면 이제 머리가 떡이 우리가 머리가 뭉친다든가 아니면 여드름같이 두피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. 지성 두피와 건성 두피를 나눌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 피부랑 똑같아요.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 좀 명확하게 얘기드리기는 어렵죠. 근데 기름기가 다른 사람보다 피지 분비가 좀 원활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분을 이제 지성, 두피도 마찬가지예요. 피부에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정도 선에서의 기름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죠. 근데 너무 많으면 이제 머리가 떡이 우리가 머리가 뭉친다든가 아니면 여드름 같이 두피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지성 두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. 심하면 이제 막 그 지성 이랑 각질이랑 뭉쳐서 막 비듬이 막 이런 경우는 좀 기름기 있는 비듬이 생겨요. 그리고 뭉쳐 있죠. 좀 커요. 건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마르죠. 피부도 왜 마르잖아요. 좀 뻣뻣하고 그렇듯이 두피가 좀 가렵고요. 마르고요. 그 다음에 각질이 뭉쳐서 나오기보다는 조금 이제 가루처럼 많이 나오는 분들이 좀 건성 두피인 경우가 많아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건성, 지성을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하시려면 두피 상태를 현미경으로 봐야 해요. 봤을 때 이제 두피의 피지 분비량 그리고 두피 상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죠. 한마디로 뭐 지성 건성은 말 그대로 기름기가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기준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